예, 디톡스 첫날입니다.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배고프면 견딜만 하세요? 네. 아, 내일은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아, 제 경험으로는 예, 오늘만큼만 내일도 배가 고픕니다. 아, 제일 길게 한 사람은 130일까지 했는데 예, 오늘만큼만 배가 고파요. 며칠 지나도. 아, 여러 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배는 고프지 않으면서 이 몸속에 있는 독소는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고 그래서 몸이 놀랍게 치료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잘 지내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육적인 디톡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영적인 디톡스까지 함께 진행해서 그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놀랍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제가 여기 네팍교회에 온 지 한 15년 전에 와서 이렇게 또 한 주간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또 몇 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안 늙고 똑같아요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참 크는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는 제 또래보다도 10살이나 더 먹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벌써 반백이었습니다. 맨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저 물을 말아먹거나 국을 말아먹지 않으면 여기가 체해 있고 조금 빨리 먹으면 또 하나가 더 올려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성령을 영적인 구원에 대한 책만이 아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와 똑같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몸까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제 동창회 한번 가보면은 제 동창들보다는 한 10년이 더 젊어 보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회춘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뭐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춘을 위한 최첨단 의학의 네 가지 비결. 여긴 네 가지 비결이라고 썼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이걸 또 열어보고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 잔 루이스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122년 164일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 이상 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이 주제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 이 수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두 과학자 어스테드라고 하는 엘라바마 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또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신 올생 싱크 교수님이 아주 대대적인 논쟁을 벌이고 어스테드 교수님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언젠가는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올생 싱크 교수님은 유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어렸을 때 죽지 않고 현대의학이 살려줘서 평균 수명을 높여준 적은 있지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예나 지금이나 120년 이상 넘어간 적이 없다. 평균 114세 정도 이상 넘어간 적이 없다. 여기
122년 산 사람도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유전자가 어느 정도 살면은 자연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배팅을 했어요. 우리 내기하자. 내기하자.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일지라도 150세까지 살지 안 살지 2000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2050년도에 심판을 해보자. 누가 맞는지. 그래서 각자 150불씩 배팅을 했어요. 그리고 뭐 막 이자가 붙으니까 붙겠죠. 또 나중에 한번 600불씩을 더 묻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까지 안 찾고 놔두면은 6천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기는 이분들의 후손이 가져가기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살아계시다가 누가 이겼는지 꼭 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스테드 교수님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현대의학은 지금 장수, 회춘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여생을 어떻게 살면은 조금이라도 더 젊게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온코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 2021년 12월 1일자로 발표된 논문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 수명에는 그런데 이 책은 제한이 없다. 122년이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지만 이거 깨질 날이 올 것이다. 그 근거를 다룬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수명이 있죠. 개는 몇 살까지 살까요? 15년, 16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을 자고 있던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19살 할머니예요. 19살. 똑같은 이 남매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옆집에게 줬습니다. 거기는 방 안에서만 키웠어요. 5년 전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개는 100에이커 되는 땅을 마음대로 뛰어놀게 했어요. 막 들어오면 완전 온몸을 진흙으로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19살인데도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동물들을 가지고 보통 그 최고 수명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확인이 됐습니다. 평균 가장 지금까지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현대의학에 노화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적어도 30% 이상의 최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현대의학에 밝혀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대입할 때에 최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동물들에게서 확인이 됐는데 사람에게서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인간도 오늘 배울 노화 방지 이 중재 프로그램을 잘 적용을 하면은 인간의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고 최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논지의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최대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게 하는 유전자가 잠자는 사람이 있고 그게 켜진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이미 유전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수 유전자에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와 또 CO가 달라붙은 아세틸기가 그 장수 유전자에 달라붙어 있으면 스위치가 켜지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으면 가지고 있는데 그 스위치가 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생 유전학의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 레니 구아렌트라고 하는 MIT 공과대 교수님이 쓴 Nature Genetics라고 하는 저널 1999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 제목이 Sirtuin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여러 종류의 장수 유전에 장수를 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수 유전자의 침묵, 복합체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능 해서 이제 쭉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볼 때에 그 서트윈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유전자 끝부분에 붙어 있는 텔로미어가 자꾸 짧아지고 아무 병이 없어도 이게 다 잘라져 없어지면 자연소화하게 되어 있다. 이게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발견된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 텔로미어가 자꾸 짧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전체가 계속 복사를 하다 보면은 자꾸 불완전하게 조금 노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DNA를 이 리페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면은 노화는 지금보다 더 늦어질 것이고 수명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또 효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장수 유전자인 서트윈을 조금 더 자극을 줘서 스위치를 켜지게 했더니 수명이 약 30% 정도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선충을 가지고 확인해도 똑같이 수명이 연장이 됐고 초파리 그리고 일부의 포유류 그리고 사람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집대성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150세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 논문은 시작이 됩니다. 서트윈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하는 일은 늙지 않게 해주는 유전자인데 이것이 스위치가 켜지고 활성화가 되면 동맥경화증이 감소가 됩니다. 수명이 증가되겠죠. 고혈압도 감소가 됩니다. 서트윈 유전자는 지방간을 생기지 않도록 해줘요. 당뇨병도 줄어들게 해줍니다. 알츠하이머도 감소시키고 파킨슨도 감소시키고 장질환도 줄어들게 하고 또 암도 줄어들게 한다라고 하는 다른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스위치를 켜주면 분명히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그 서트윈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야? 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몇 편만 살펴보면 Aging Research Review 이 저널 2023년 7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서트윈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줄 때 얘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더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야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네파 지역에 가장 많은 것 사방이 널려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포도 다 수확한 다음에도 아직 붙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공짜로 따갈 수 있는 동네래네.
여기 눈만 뜨면 장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적포도즙 여기에 리터당 0.2 내지 5.8mg 정도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요. 자, 적포도즙뿐만 아니라 적포도에도 들어있습니다. 1.5 내지 7.7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포도에 어떤 부위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먹는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포도의 과육에는 별로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것, 껍질에 많이 붙어있고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 알맹이를 잡고 있는 줄기, 줄기에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줄기가 싱싱한 채로 딴 포도 줄기를 좋은 녹즙기에 놔둬서 씨앗까지 다 이겨서 즙을 짜는 것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자, 생각보다 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땅콩입니다. 2.3 내지 4.5 마이크로그램. 아,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 땅콩 싹입니다. 콩을 딱 물을 뿌려주면은 뭐가 나와요? 콩 나물이 나오죠. 여기서 땅콩 싹이라고 하기보다는 땅콩 나물이라고 해야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땅콩 나물, 콩나물 키우듯이 똑같이 키웁니다. 땅콩에 물을 붓고 하면은 싹이 나오는데 11.7 내지 25.7 마이크로그램 정도 땅콩 싹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코코아 가루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우리가 먹는 가만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식단에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뉴트리언츠라고 하는 저널 2017년 4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도 이 서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장이 손상되고 망가져서 신장 여과율이 자꾸 떨어지는 정말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보니까 각종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콩 종류 중에 이스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제니스테인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한국인들이 현재 예측하기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제니스테인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콩. 전 세계적으로 콩의 종류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콩 요리법이 가장 다양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된장부터 해서 뭐 청국장, 두부, 콩나물, 콩맛, 콩조림, 콩볶음, 콩가루 뭐 다 셀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 식당 갔더니 콩 그냥 아무 양념도 없이 그냥 삶아놓은 거 하나밖에 없어. 먹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서도 소고기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콩, 매주 콩은요, 이 소고기 속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점수를 매긴 국제보건기구의 점수로 따지면 1.0 만점에서 소고기는 0.92점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대두콩은 1.00 완전한 단백질로 밝혀지고 있고 양도 중요하겠죠. 소고기 속에 다 단백질이 아닙니다. 거기에 17% 내지 한 27% 정도밖에 단백질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대두콩에는 33% 내지 43%까지가 단백질입니다.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이 콩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을 가장 풍성하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먹다 보면은 제니스테인을 넉넉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장수국이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제가 여러 논문을 다른 주제도 또 살펴봐야 되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 만들어서 잘하는데 이런 음식이 너희들에게 최고 좋은 거야 하고 가르쳐주신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에덴의 레시피대로 먹으면 다 들어있는 영양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소고기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겨 싸고 꺾어서 해석을 해도 소고기하고 생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쌀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씨 맺는 모든 채소 혹시 그 채소의 열매가 곡식들입니다. 또 보리 싹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추 잎도 들어갈 수 있겠죠. 씨 맺는 모든 채소에 들어가요. 콩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콩 잎도 먹을 수 있지만 조금 있다가 열매를 먹으면 콩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나무에서 맺히는 과일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살구도 들어가겠지만 살구, 과육을 먹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씨앗을 또 먹을 수 있는데 아몬드죠. 모든 견과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5대 영양소를 여기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에덴의 음식에서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고 그 중에 곡식, 과일, 채소 속에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는 영양소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영양학을 공부하고서 채식을 하면은 뭔가 조금 부족할 것이다. 그것도 완벽하게 채식을 하면은 아 이게 조금 어린아이들 한참 성장하는 나이에 단백질을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지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다 발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이 저널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여러 86개 단면 연구, 20개의 큰 코호트 연구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이 25% 정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채식주의자들은 이 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8%가 더 적었다라고 평균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엄격하게 채식을 하는 비건 채식주의자들은 전체 암 발병 위험이 8%가 아니라 15%까지 줄어들어요. 철저히 할수록 더 건강하고 안 죽으면 장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먹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영양사들인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양사 협회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제일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영양사 협회도 옛날에는 그런 거 비슷하게 잘못 얘기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계속 조금 전에 본 그런 종류의 논문들이 발표가 되자 드디어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이 저널 2009년 7월 달에 드디어 양심 선언을 하는 논문을 어떤 영양사 한두 명의 이름이 아니고 영양사 협회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완전 채식 완전 채식은 적절하게 계획된 채식주의 식단 그런데 생각보다 채식을 한다고 하면서 채식을 적절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지금 채식주의자들 채식을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공부해서
적절하게 교육된 채식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좋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하고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 영양학 협회의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이 뵀을 때 아이 성장기에 또 운동선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지 자꾸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영양사 협회에서는 임신 잘 계획된 채식주의 식단은 임신, 수유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포함한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게도 적합한 식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예전에 완전 채식하면 이거 문제 있을 거야 하는 거 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단백질로 절대로 결핍될 염려가 없다. 오메가3, 지방산, 철, 아연, 요드, 칼슘, 비타민 D, 심지어 비타민 B12까지도 이걸 포함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주요 영양소와 관련된 최신 데이터를 다 검토했는데 채식주의 식단은 이러한 모든 영양소에 대한 현재 권장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도 영양학적으로 적절할 수 있고 산모 및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메뉴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채식을 할수록 더욱더 감소되고 장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시애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건강, 채식, 식사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시애틀에서 한 2시간 떨어진 타코마에서 전도실 씨가 왔습니다. 자궁암이 걸렸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또 재발이 되고 다 번졌어요.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물피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그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 차를 타고 왔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방까지 걸어가지도 못해요. 힘들게 떼매가지고 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듣는데 몰핀을 먹을까요 말까요? 너무 심해서 제가 망설이다가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 먹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큰 가정 주택에서 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와닿을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멘 소리보다 이번에 아야 소리가 더 큰 겁니다. 강의에 지장이 많았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그냥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저 병원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 소리 들었고 들어보니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 이게 내가 마지막 잡는 끈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하나 전적으로 마지막으로 붙잡고 씨름하고 싶습니다. 아, 쌩으로 통증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모르던 분이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입에서 아야 소리도 하지만 아멘 소리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야 소리보다 아멘 소리가 더 많아지더니 4일째 되니까 아야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아멘 소리만 나는 겁니다.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마지막 날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데려다주고 마지막 날 데리러 왔는데 자기 부인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아마 중간에 만났는지 10년 동안 살았는데 저렇게 웃는 얼굴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100불짜리 5장을 감사헌금 좀 해주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저런 건가. 그래서 한국으로 간 다음에 이분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해서
3개월이 지난 날 국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낭낭해요. 이분이 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근데 죽었대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소리냐. 남편이 죽었대. 남편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언어가 조금 안 통해요. 그걸 다 들은 걸 설명할 수는 없고 다 안 먹으니까 그냥 대충 소금 뿌려서 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간은 봤대요. 간을 보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어요. 심장마비로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로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애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살아서 프리웨이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86세인데 이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 허리도 꼿꼿해. 에덴의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셔트인,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 연구가 맞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아, 이게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구나.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로리 제한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수의 비결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동물 실험, 사람 실험, 어떤 실험에서도 인정한 가장 강력한 장수의 비결은 조금 적게 먹는 거예요. 적게 먹을수록 분명히 오래 삽니다. 그것을 최근 연구로 확인을 해보면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이 저널 2020년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칼로리 제한 프로그램은 노화를 지연시켜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회출의 효과가 있다. 사실 과학적인 논문의 제목에다가 노화된 후성 유전체와 그 회춘 이렇게 제목 붙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분명한 결론이 나왔으면 회춘이 된다는 제목을 썼을까. 그래서 내용 속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니까 칼로리를 그저 예전처럼 먹지 않고 조금 적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전자 중에서 노화 유전자에는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스위치 끄라는 얘기니까 노화 유전자는 스위치가 꺼져버렸고 또 아세틸기가 달라붙으면 어떤 신호라고 그랬습니까? 스위치가 켜지라고 하는 신호예요. 어떤 유전자에 아세틸기가 달라붙었나 하고 보니까 서투인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켜졌어. 그래서 여기 시계를 그려놓고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에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회출한다, 그걸 발견했다, 이렇게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모든 동물 실험, 사람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Annual Reviews of Nutrition 2020년 9월 23일자에 발표된 것도 보니까 칼로리 제한을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이 1년 내지 5년 정도 연장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논문의 그림을 하나 보니까 칼로리를 조금 적게 섭취했을 때에 심부 이 몸 깊숙한 곳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체온을 이 개구리 같은 경우에 체온을 조금 떨어뜨리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러면 분명히 빨리 안 늙습니다. 그런 일들이 1차적으로 나타나서 장수 효과가 있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니까 산소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또 DNA가 손상되는 것은 감소가 됩니다.
칼로리를 많이 먹었을 때에 얘를 처리해서 소화시키는데 활성산소 많이 나오고 또 그 많은 것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산화시킬 때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오는데 활성산소가 노화의 확실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데 적게 먹으니까 그만큼 활성산소가 적게 나오고 그리고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유전자도 덜 망가진다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감소가 돼요. 이것이 칼로리를 좀 적게 먹었을 때의 1차 효과이고 2차적으로는 영양 민감도가 높아져요. 조금만 먹어도 영양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BMI는 감소가 될 것이고 염증도 감소가 되고 심혈관 질환도 줄어들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창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배고픈 것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년 생명이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내일도 요만큼 정도 배고프면은 괜히 돌뿌리 차지 말고 야 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Current Opinion Biotechnology 이 저널 2021년 8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여기서도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 또 단백질 제한식을 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일시적인 식사 어떤 패턴을 바꿨을 때 다양한 칼로리 제한 식사들이 지금 많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다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식이 지금 현재 어떤 방법들로 진행되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요약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 제한식은 단백질을 좀 적게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다 칼로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인데 그러니까 구성성분은 비슷해요. 다 탄소, 수소, 산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하나를 더 갖고 있는데 질소를 더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이 먹었을 때 단백질은 질소 부산물이 나와요. 요산, 잘못하면 통풍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암모니아, 잘못하면은 간성 뇌혼수가 올 수도 있어요. 독성이 제일 강한 단백질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칼로리 제한식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단기간 단식 한 4일 뭐 5일 이렇게 단기간 단식을 하는 것도 같이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격일 단식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는 것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시간 제한 식사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1, 2시까지 10가른까지는 밥을 먹는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안 먹는 시간을 정해놓는 그런 식사 또 단식 모방 식사 먹기는 먹는데 우리가 지금 단식 모방 식사에 들어가요. 거의 단식을 흉내내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장 많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5대 2 식사는 일주일 중에서 5일은 먹고 이틀은 철저하게 칼로리를 좀 절제해서 먹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사 방법인데 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걸 하나씩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칼로리 제한식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하루 세 번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번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가 너무 이르면 전에 먹은 점심 식사가 아직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그게 장애가 될 것이고 또 너무 늦게 10시에 먹게 되면 잠잘 때까지 소화가 안 돼서 또 얘가 부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위는 적당한 휴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저녁에 많이 먹고 늦게 먹으면
계속 움직이락 움직이락 위장이 움직이니까 뇌세포는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뇌세포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서 수면이 방해를 받고 또 두뇌와 신경은 그러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까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로하게 될 것이고 낮에 계속 졸을 거예요. 그래서 또 밤새 그 음식은 썩어서 독소가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혓바닥은 하얀 백태가 껴서 밥맛이 없어 아침은. 그래서 아침밥에 대한 식욕은 감퇴되고 전신의 원기가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그날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녁에까지 제대로 세 번을 먹으면은 위장이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식사하는 것보다는 두 번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힐링센터에서 상당 기간 동안 좀 해보니까 저녁에 아무것도 안 주면 자꾸 데모를 해요. 아, 뭐라고 해. 그래서 아, 그거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녁 한 끼를 오토파지 식사로 제공을 해봤습니다. 아침은 왕처럼 주고 점심은 왕자처럼 먹게 하고 저녁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세 번 먹었었던 요 오토파지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양이 적어도 이건 밥 반 공기 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견딜만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뇌의 영양소가 천연 식재료를 통해서 완전히 소화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한 3일만 해도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 단식 모방 식사가 되기 때문에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치료까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 모방 식사,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아침을 굶는데 그러니까 뭘 제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녁을 제일 많이 먹어. 그런데 저녁을 많이 먹고 잠자기 전에 소화가 안 되면은 얘는 썩을 거예요. 혹시 소화를 잘 시켰다 손칠지라도 저녁 먹고 대부분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꽃게니질 하는 사람 맞습니까? 리모컨 운동밖에 할 게 없어. 제일 칼로리를 많이 먹고 얘는 1시간, 2시간이면 혈관 속에 다 포도당으로 흡수가 돼 있는데 다 자든지 TV나 보든지 이런 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많은 칼로리는 사용이 되지 않고 왜 나를 먹어주기만 하고 안 써주나? 그리고 언젠가 써줄지 모르니까 일단 지방으로 저장을 하자. 아랫배에 다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저녁에 먹는 타이밍이 안 좋은데 거의 대부분은 저녁을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현대병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 그러나 시간을 바꾸어서 저녁을 안 먹든지 간단하게 먹고 그러면은 아침이 맛있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침을 왕처럼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할 때에 생각한 것보다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시도하기가 어려운데 요건 할만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8대, 18시간은 속을 비우고 효소를 먹을 때는 효소가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안 움직여요. 6시간 정도만 움직이기 때문에 18시간은 오토파지가 가동이 되면서 힘들지 않은데 몸속에 여러가지 독소와 노폐물들을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배설시키는 치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 한 끼 단식 모방 식사를 하게 될 때에 128kcal 거의 밥 반 공기의 칼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가 고프지 않고 이 속에 천연 식물 속에서 가지고 온 5대 영양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밥을 먹어도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윤향순 씨가 이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녹번동 쪽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15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자기가 15년 동안 다니던 그 버스 노선을 걸어가다가 남편한테, 여보, 여기 우리 처음 가는 길이지? 남편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당신 진짜 여기 몰라? 아니, 여기 우리 처음 가잖아.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했더니 공감 인식 능력이 벌써 20%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치매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뭐 길 모르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치매는 또 진행이 되잖아요. 어느 날 자기를 보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날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체중은 72kg, 2kg가 나가고 비만, 치매,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디톡스를 합니다.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나간 첫 해였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하지 않고 첫째 주는 안면도 바닷가에서, 두 번째 주는 부산 쪽에서, 세 번째 주는 금산 쪽, 대전 쪽에서, 네 번째 주는 서울에서 이렇게 1년을 계속 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고 싶어도 안 돼. 딱 일주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디톡스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여기서 대분대로 먹고 또 그 다음 달 또 오고 이렇게 세 번을 3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체중이 72kg에서 52kg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20kg가 빠지면 이게 축 처집니다. 대부분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그런데 백퇴대에서는 원래 그랬던 것 좀 달라붙어요. 더 탱글탱글합니다. 빛이 나요. 여기에 모든 영양소가 부패식당에서 잔뜩 먹을 때보다 영양소 종류는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중이 처녀 시절의 몸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체중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억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65세가 넘었는데 해서 졸업을 합니다. 내친 김에 대학 가자 4년제 학사모를 또 썼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굉장한 건데 자격증을 그 사이에 또 10개를 땄어요. 네. 고지혈증, 지방간, 고지혈증, 뭐 고혈압, 요로결석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장수를 향해서 나가는 그 대열에 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가 활동하면서 쓰레기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가 계속 축적되면 세포가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서 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걸 청소해주는 시스템이 모든 세포 단위에 있는데 그것이 오토파지다. 이것을 규명해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겁니다. 여기 Cell Death and Disease 이 저널 2010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아까는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 서투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장수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알고 보니 얘가 어떻게 레스베라트롤을 먹었을 때에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장수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것들이 레스베라트롤 먹고 칼로리 제한식을 하고 했을 때 결국은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을 스위치 켜서 장수하게 된다는 이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까 공부한 그런 것들은 중간 과정이고 요것들이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몸을 싹 볼링하면서 새 몸으로 만들어주니까 회춘 내지는 노화가 또 느려지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칼로리 제한식이나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줘서 장수를 촉진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리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 비결은 칼로리를 좀 제한하든지 아니면은 레즈베라트롤이나 제니스테인과 같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영양소를 먹는 것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내 몸속인 독소, 염증, 쓰레기, 암세포를 뜯어먹으면서 질병 치료까지 되겠다. 그래서 공과대 교수님에게 의학자들이 최고로 받기를 원하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 질병이 찾아오는데 아 이건 뭐 나이 들어서 오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런 질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오토파지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봅니다. Current Drug Target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요.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요. 뭐 젊었을 때는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 대부분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미 소리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개울 물 흐르는 소리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람 소리 같다고도 하고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 가도 잘 잡지 못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라 하고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왜 이명이 생기는지를 찾아냈어요. 자, 이것을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 논문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은 이 물리적인 소리의 파장이 고막을 진동시키겠죠. 물리적인 파장을 이제 이 내 이 속에 있는 유모 아주 부드러운 요 어떤 그 유모가 있는데 털이 있는데 그것을 그 물리적인 고막의 파장이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그것을 신경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신경 에너지로 바꿔진 것이 소리를 분석하는 뇌신경 쪽에 가서 아 이건 지금 밥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걸 듣는데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요 그 유모가 이 바깥쪽에 여러 층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막에서 들어오는 물리적인 파장에 의해서 얘가 춤을 추고 그것을 신경 신호로 바꿔주는 참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안쪽에 거기서 놓친 다른 종류의 파장을 또 파악하는 안쪽에 있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망가져 있어. 오른쪽 걸 보면은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섬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소리가 안 들려왔던 거는 TV 소리가 자꾸 커져. 옆집에서 막 전화가 와. 옛날처럼 흔드는 것까지는 이게 망가져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도 문풍지 소리처럼 얘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명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세포 속에서 뭔가 쓰레기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는 것 때문에 이게 오는 것인데 그 쓰레기와 독소를 싹 청소해주는 것이 오토파지 아니냐 이거예요.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은 지가 몇 년 전 2016년이지만 저는 야 그러면 이명의 메커니즘이 밝혀졌고 그 쓰레기 여기 유모가 어떤 그 림프액에서 춤을 춥니다. 림프액이 더러워졌어요. 독소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오토파지를 하면 여기도 청소가 되고 얘가 어느 정도 망가진 것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겠구나. 더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 논문의 근거에서 강의를 했더니 이명 환자들이 많이 와요.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지금 그
내 이에서 그 유모가 그 림프액 속에서 파장이 밀려오는 대로 예민하게 얼만큼 파장이 흔들리는지를 파악해서 이 신경신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독소가 쌓여서 오작동하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을 보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이것이 뭘 억제하는가 하면은 세포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망가지게 해주고, 망가지면 소리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활성산소가 오토파지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서 오작동도 하고 작은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파장을 딱 번역을 해서 칼슘이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청신호로, 신경신호로 바꿔서 딱 보내줄 때에 결국은 요 물리적인 신호를 신경신호로 바꿔줄 때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중간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청신호 리셉터를 어떻게 또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 속에서 소리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얘가 오작동을 하면서 칼슘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과하게 나오면서 이 소리 쪽의 시스템이 예전처럼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멜라토닌을 연구했습니다. 멜라토닌이 나오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니까 요 활성산소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멜라토닌은 한편으로는 세포가 죽는 것을 또 막아준다는 겁니다. 또 멜라토닌은 오토파지를 잘 빨리 청소하라고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주는 사람들은 확실히 늙지 않습니다. 장수합니다. 그 중간 시스템이 이렇게 다 밝혀진 거예요. 자, 90세 먹은 민순이 어머님이 이명으로 고생을 10년 이상 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왔어요. 먼저 그 며느리가 한 달 동안 백퇴대에 왔다 갔는데 놀랍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명이 얼마나 심한지 두통까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며느리를 붙잡고 엉엉 울어, 나 죽겠다, 머리 깨질 것 같다.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한 달 동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침 먹을 때마다, 제가 밥 먹을 때마다 하루 세 번 환자들을 이렇게 회진을 돌면서 좀 어떻습니까 하면서 맞춤식 처방을 내려주는데, 이분 만나는 건 겁이 나. 어떻습니까 말소리 끝나기도 전에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애기처럼 엉엉 울어요. 아파 죽게 때는 거야. 그래도 한두 번은 괜찮은데 아침마다 똑같아. 20일 동안 똑같아. 이제 나까지 막 주눅이 들어요. 그래도 디톡스를 끝까지 합니다. 21일째 되는 날 얼굴이 환해졌어. 두통이 없어졌대.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안 나요. 대부분 디톡스 할 때 깊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한 3주 정도에서 변화가 많이 와요. 특별히 면역세포와 관계된 것이 3주째 많은 변화가 옵니다. 자가면역 같은 것들. 그 뒤로 이제 한 달 있다가 집에를 갔는데 5년 뒤에 이분 아들이 공주 지역에서 유기농 협회 회장을 하셔요. 부인 좋아졌지, 또 엄마 좋아졌지, 자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들 좋아졌지. 그러니까 이거 유기농 협회 회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다. 5년 만에 내려갔는데 이제 95세잖아요. 그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뒤로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뭘 좀 잘 자야 되겠어? 이런 논문들을 보니까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젊은이처럼 잘 잔다? 확실히 치매에도 적을 것이고 확실히 늙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 2013년 10월 달에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잠을 잘 잘 때에 우리 장기 중에서 뇌세포가 제일 많이 늙지 않습니까? 치매, 파킨슨, 장수를 막는 것들이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독소가 쌓이는데 이 단단한 요 뼈로 완전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지도 못해. 뇌관문이 다 막아. 나갈 문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 의학적으로. 여기도 분명히 세포니까 독소가 나올 텐데 이 독소가 도대체 어떻게 버려지느냐. 2013년도에 처음 논문이 나왔어요. 와, 드디어 요 갇혀있는 것 같은 뇌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나가는 길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면서 로체스터 대학에서 이 논문 발표하고 뭐 굉장히 이쪽 건강에 대한 사람들은 와 엄청난 거 발견했네. 네. 생쥐를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이때는 잠을 자는 동안에 여기 뇌신경 계통에서 손상된 세포를 처리해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이 뇌세포가 이 속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잠잘 때 요 세포가 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좀 공간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뇌세포 넘어져도 깨지지 말라고 여기에 뇌척수액이 있는데 뇌척수액이 밤에는 세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사이로 싹 세포 사이사이를 다 흘러가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독소와 쓰레기를 싹 끌고서 림프관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뇌는 언제 청소된다? 밤에 청소된다. 잠자는 사이에 청소된다. 이때 이게 청소되지 않고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소가 대뇌피질에 계속 남아있으면 무슨 질병이 와요? 치매가 와. 치매에 걸려서 150세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잘못 접힌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또 이렇게 청소가 안 되고 흑색질에 쌓이면 무슨 질병이 와요? 파킨슨이라는 질병이 와요.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는 짓지 않고 싶다. 다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드는 독소를 청소하는 시간이 언제나 밤에. 근데 그 시간에 핸드폰 보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TV를 보면 작동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누워서 자야만 얘가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이게 뇌가 싹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이 일을 해주는데 여기 뇌의 맥락얼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쫙 사이사이 돌면서 청소한 것을 어디로 버려주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시간은 밤에 잠자는 동안에. 잠을 안 자면 소용이 없어요. 잠자는 중에서도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Rapid Eye Movement, REM, REM 수면일 때는 이게 많이 진행이 안 돼요. 눈동자도 안 움직일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잠. 그때 90%가 청소된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 자는 것 같은데 꿈꾸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청소가 안 돼. 왜 꿈을 꿀까요? 저녁 10시 TV보다 라면을 먹으니까 꿈을 꾸는 거야. 그때 되면 왜 꼭 유현진이가 와서 라면을 호로로 먹는지 몰라. 그 시간에 생각이 없다가도 괜히 하나를 먹어. 그러면 소화가 되기 전에 잘 거 아니겠습니까? 소화가 안 됐으니까 위장은 꿈지락 할 거고 이걸 신호를 줘야만 꿈지락거리니까 뇌세포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일부는 이걸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야 돼. 이때는 얕은 잠을 자고 REM 수면을 자기 때문에 노폐물 청소가 안 돼요. 밤새 꿈을 꾼 사람은 낮에 계속 줘라.
오늘 조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저녁 안 먹는 분들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뇌척수액이 잠자는 동안에 글림패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가동이 되면서 그 뇌세포에는 신경 악요세포가 잠자는 사이에 수축이 된다는 거예요. 수축이 되니까 그 사이 공간들이 생기고 척수액이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서 청소를 구석구석 다 모아가지고 여기 림프관으로 들어오는데 얘가 동맥, 정맥과 만나요. 뇌세포도 피는 공급되잖아요. 뇌세포에 흐르는 새 동맥으로 딱 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버려지는 시간이 잠을 깊이 자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은요, 여기 노란색 뭐 이렇게 쌀알처럼 좀 작대기 하나씩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뇌세포가 이제 활동하면서 생긴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별로 없고 뇌관문에서 다 막아준 거예요. 또 생겼을지라도 척수액이 싹 모아가지고 저쪽 나가는 정맥을 보니까 거기 많이 들어있죠? 많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버려지는 게 적어요. 그래서 뇌세포에 여전히 덕지덕지덕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생각도 잘 안 나고 뇌세포가 이제 이 쓰레기들의 종류에 의해서 이게 베타아밀로이드다? 그러면 치매가 걸리고 또 알파시누클레인이다? 그러면 또 파킨슨이 걸리고 그러면서 장수를 막고 노년기의 건강을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데 이것을 싹 밤마다 청소해주는 시간이 언제다? 잠자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인 8시간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난 4시간만 자도 거뜬해요. 이 청소는 4시간만에 못 끝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지라도 8시간 동안 요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학자가 그게 어디로에서 나가는지를 밝혀낸 논문이 2024년 1월 달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 코, 비인두, 바로 뒤쪽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 목 쪽으로 해서 버려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잘 버려주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요것이 뇌척수액이 목으로 결국 내려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목으로 흐르는 림프관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를 보면은 그 림프관이 어디 어디로 이렇게 모아져서 나오는지가 다 그려져 있는데 그 방향으로 여기 앞 귀쪽에서 이건 세지 않아도 돼요. 림프관은 혈관하고 거의 같이 가는데 혈관은 심장의 박동으로 흘러다닙니다. 림프관은 심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누가 펌프질을 못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방향대로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줘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앞쪽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꾸 마사지를 좀 해주고 뒤쪽에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목 아래쪽을 잡고 이렇게 쓰다듬어줘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확실히 안 걸린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 이렇게 자주 거기를 쓰다듬어주는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림프관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쥐어 짜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나이 들었을 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밤에 8시간을 자라는데 잠이 안 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투에덴에서 개발한 누꺼감 수면법 40년 동안 잠 못 자던 불면증 환자도 오늘날부터 해결이 돼요. 유튜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그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멜라토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하루에 3분의 1은 얘가 잠을 자야만 청소가 다 끝난다고 했으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어가 눕어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누워라. 움직이면 멜라토닌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말고, 자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못 잔다고 내일날 죽었다 그런 두려움도 갖지 마시고, 불면증 환자들 아 오늘 잘 자야 될 텐데 하고 한 5분 동안 막 양 99마리부터 샜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러면 아이고 내일 뭐 했다? 난 이제 죽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사실보다도 더 과장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못 잔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누워라. 누워야만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꼭 뭘 거예요? 불이 켜있으면 안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그래서 불을 깜깜하게 꺼라. 믿음도 끄라고 그래요. 믿음도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 뭘 감아요? 눈을 감아라.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잠을 한숨도 못 잔 경우에도 50% 수면 효과가 있어요.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들면 한 4시에 잠이 깨죠. 그래도 한 6시까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눕거감을 하시면 청소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게 이 뇌청소법이 최근에 2, 3년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아 그때도 그냥 눕거감하고 누워서 기도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시간은 좀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내 미생물을 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 몸속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38조 마리나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사람 세포에 대해서만 연구했기 때문에 내 몸에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이쪽 분야를 유전자 분석을 해서 검사하기 시작한 게 10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좀 보면은요. 여기 일라이프 2017년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수명이 짧은 아프리카 청록색 송사리의 장내 미생물에 의한 수명 조절. 사람을 하나 살펴보려면 90년 기다려야 되니까 짧게 살아가는 송사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젊은 송사리,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송사리의 장 속에 장내 미생물도 얘들 있겠죠. 그거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든 이 송사리도 똑같이 늙어요. 강아지도 당뇨병, 암 똑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서 보니까 젊었을 때 있는 이 미생물은 미생물도 젊더라는 거예요. 같이 늙어요. 노인이 되면 미생물도 늙어. 그래서 사실은 이 미생물이 우리의 입맛도 주관하고 건강도 완전히 주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젊었을 때 그 몸에서 미생물을 딱 뽑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서 이런저런 병이 오는데 치료가 안 되는 노인성 질병이래. 자기가 옛날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걸 젊었을 때 미생물을 넣어줬더니 놀랍게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물고기니까 얼마든지 이리저리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이 6주 정도 됐을 때 미생물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16주 할머니가 됐을 때 딱 뽑아보니까 미생물 종류가 아주 단순해. 질병을 만드는 미생물들만 많아. 이 논문으로부터 장수의 놀라운 새로운 장이 열어집니다. 이쪽 분야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좀 보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연세대학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조금 더 쥐를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이 쥐에서 뽑아낸 미생물은 그걸 나이가 든 미생 이제 이 쥐에다가 넣어줬더니 근육이 젊어져. 이게 전부 미생물하고 연관된 일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유전자가 막 스위치가 켜지면서 다시 탱글탱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야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 논문에 이렇게 나와요. 젊고 건강할 때 그냥 나이도 젊지만 디톡스까지 하면 더 젊어질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운동까지 하면 몸이 최상의 상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장내 미생물로 최고로 좋은 것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몇 개월 이런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쪽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이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분변을 수집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미생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변의 4분의 1이 미생물이니까 그것을 냉동 보관을 하라. 자기가 제일 젊었을 때, 제일 건강할 때 그 속에 있는 미생물도 젊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들었는데 뭐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옛날에 내가 보관했던 것 좀 줘라.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은행이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네. 영하 20도부터 70도 뭐 216도까지 지금 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병원이 지금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 거는 이게 또 뭐가 들어있는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거를 다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춘이 된다. 지금 여기까지 의학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분야가 굉장히 지금 발전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피를 뽑아놨다 나중에 받는 사람들은 있는데 피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미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트렌드 인 몰레큘러 메디슨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은 이렇게까지 지금 써놨어요. 지금 노화 방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옛날에 공기 좋던 곳에서 살 때 미생물 다르고 미세먼지가 잔뜩 있는 데에서 살 때 미생물 다르겠죠. 이대로 지금 지구가 오염되다 보면은 이 속에 유익균들 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아직 덜 오염됐을 때에 이 미생물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정말 건강한 사람들 받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깊은 산속 핵폭탄 터져도 괜찮을 때다가 방주를 짓자. 여기다 뭐 보관하는 거예요? 건강한 미생물 보관하자. 그래서 나중에 지구에 대격변이 와도 이것이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보물단지가 될 거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엄청난 일이고 병원에서도 자기 것을 벌써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최신 현대의학의 장수의 비결들을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는 힌트를 얻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내일 좀 더 어떻게 하면 장내 미생물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더 젊게 만들 수 있을까? 유익균과 유해균이 치열하게 내 장 속에서 대쟁투를 치르고 있는데 요 대쟁투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영적인 세상도 만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서 유익균이 살아남는 비결은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들과 함께 살아남는 비결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육의 법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함께 내일 살펴보면서 오늘 장수,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150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 더 잘해서 그냥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문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프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의학이 발견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